이렇게 해서 바로크 시대가 갑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너랑 나랑 오늘부터 친구야 해서 딱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진행이 아니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되기 마련인데, 음악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구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1750년 바흐가 언제 죽죠? 네, 1850년? 1750년에 맞죠? 네, 1750년에 바흐가 죽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죽으면서, 그때까지 이제 바흐가 죽으면서 바로크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흐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이든의 초기 작품을 보면 바로크 시대 음악에 어떤 흔적이 묻어 있어요. 반대로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에 보면 다음 시대인 낭만 시대, 로맨티즘의 어떤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대 구분을 이론가들이 해야지 되니까 이제 바흐가 1750년에 죽으면서 18세기 중반이죠.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가 끝나고, 사실은 그 사이에 뭐 로코코 양식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굵직한 것들만. 어떤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고전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클래식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전적이라는 말입니다. 고전이 그럼 어떤 게 고전적인가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독일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다 독일권의 작곡가들인데, 지금은 일본도 자동차 잘 만들고 우리나라도 더잘 만들지만 독일 자동차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밑에 하부에서부터 탁탁탁탁 받쳐져 있어서 아주 튼튼한 강성과 어떤 논리 정연함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체가 독일 자동차인데, 고전 시대의 음악을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체계화된 음악의, 그러니까 교향곡의 4악장,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도 이때 확립이 되었고, 클래식 시대, 고전 음악 시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협주곡은 뭐 3악장,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이제 각 관악기가 두 개씩 들어가는 이관 편성이 되는 제대로 된 어떤 고전 음악의 확립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고전 음악 시대입니다. 클래스라는 말에는 뭐 반이라는 뜻도 있고 등급이라는 뜻도 있죠. 혹은 아주 좋은 성질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음악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화려하고 기교적인 것에서부터 정갈하게 딱 체계화되고, 과로 어떤 멜로디가 중요한 것보다도 새로 화성적인 진행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여러분 아까 맨첫 곡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향곡 9번, 그 전까지는 교향악은 교향악, 합창곡은 합창곡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베토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교향곡 안에 합창을 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니 9 교향곡 안에 들어있는 그 합창곡인데, 오늘날 유럽연합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는 아니고 유럽연합의 전체 노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것일 것이고, 또전 시대인 그 바로크 음악 And He Shall Purify와 비교해서 들으시면 또아 이런 또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전 시대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